네. 자, 오늘 둘째 편사는 네. 주제에 맞게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거든요. 자, 게스트 한 분 모셔볼게요. 잘 게스트네요? 네. 게스트가 있어요? 하이.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하이. 너 저분 누구야? 너 칠레야. 빨리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셔. 아, 다 왔어.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체벌은 엄연한 불법이 됐지만 한편에서는 이를 악용해 교권이 추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준이랑 재열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공윤정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제자들이 핫도그 TV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제가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설레하더라고요. 이런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 치고 나 담임 선생님인데 말투가 계속 이래요. 수업 때 미친 거야. 미친 거야. 그때 이제 공 쌤이 청소를 정말 깐깐하게 시키신 걸로 유명하셨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 좁은 좁은. 아니니 이따가 다시 와. 이따가 다시 와. 안 때려, 절대 안 때려. 어떤 이 말투에서 변하지도 않아. 화도 안 내, 짜증도 안 내. 다시 와. 안 돼. 자, 그럼 뭐 첫 번째 주제로 갈까요? 너 뭐 오프닝부터 해야 된다? 아, 이게 참 좀 놀라지는 말아주세요. 원래. 아, 잠깐만요! 불편한 주제에 대한 토크한다!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외식하게 토크쇼!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 불편한 세상! 첫 번째 주제. 네. 교사의 학생 체벌, 폭력이나 or 필요하다. 우리 때는 체벌이 많았죠. 맞아. 네, 맞아. 2006년, 7년 때는 맞아. 저는 야구파 따로 왔어요. 아, 진짜요? 지각하면 교문 앞에 엎드려 퍼트려갖고 때리기도 하고. 이제 옛날에 체벌이 문화 문제가 됐을 때 네. 영상들도 있거든요. 2007년도. 2007년도면 저희 중학교 때.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야구 때린다. 이렇게 때린다. 이때는 이렇게 때렸어요. 저 정도는 때렸지, 사실. 에? 요런 문제가 있는데 네. 어땠어요? 체벌 어떻게 어릴 때? 나는 발바닥이랑 그런 아, 뭔가 손바닥 맞고 그치 많이 때렸지 엄지 뻗쳐가지고 엉덩이 먼저 그치 맞아 허벅지 응. 맞고 저는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손바닥도? 네 저 그때 일단 체벌이 좀 없었어요 저희 아. 약간 쌤이 체벌한다고 하면 바로 핸드폰 이어서 그런 시작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처층처층 사라지는 분위기 맞아 그때가 딱 과도기 1번이었어 맞아 내가 정확히 기억나 2학년인가 3학년 방학 끝나고 딱 왔는데 그 방학 사이에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아 진짜? 이제 그 학생을 체벌 때리면 안 된다 그때 그 전에 때리던 선생님을 내가 엄청 약올렸던 기억이 나 이제 못 때리죠 되게 약올렸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날 때릴 수가 없었던 게 나랑 너무 친했는데 내가 수학을 너무 잘했어 그 당시 아 진짜? 그래가지고 막 1, 2등 하니까 때릴 수가 없는데 진짜? 그만큼 내가 수업을 반응했어 아니 뭐 팩트예요? 팩트 나 수학 진짜 잘했어 수학을 1, 2등 하셨어요 수학을 1, 2등 하지 않았지 나 수학 영어 그만큼 했어 입학할 땐 저 5등이랑 입학했는데 아 그랬네? 이게 무슨 5등이야 내가 8등인가 그랬는데 내가 1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내가 다 하는데 재현이 왜 팔? 그래 내가 5등 6등 해가지고 너 없었어 거기에 그 입학 그거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시험 봤잖아요 우리 학습 필성이 안 나요 왜 빨리? 우리 둘이 원래 등 8등 학교 이미지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체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네. 체벌로 인해서 변화된 아이도 분명히 있었고 체벌로 인해서 상처받은 아이들과 부모님 또 교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표해서 말한다는 건 되게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선까지가 맞지 않을까 선생님은 때린 적 한 번도 없죠? 학생들 선생님은 진짜 때리는 게 싫은 거 싶을 정도로
좋겠어? 어 그냥 천억 몇 대 받고 기준아 남어 20분 있다 다시 올게 안 끝나 네, 저는 근데 저는 선생님이랑 반대예요 저는 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이 맞기도 하고 했었는데 맞아서 좀 생각이 고쳐진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매에 또 가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오히려 생각이 안 고쳐지고 삐뚤어진 건 이렇게 나처럼? 많이 뜨는 거 형이 뭔가 하셨어? 뭐 하셨어? 농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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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근데 좀 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여자랑 남자랑 좀 대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조금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 남자는 맞아도 된다? 아니 뭔가 뭐랄까 신체 그러니까 뭐랄까 이거? 튼튼해? 튼튼하잖아 나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어린 나이 때 감성적이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분이 추석불을 갖고 제 머리 이렇게 때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울면서 엄마 전화했거든요 그리고 그 쌤 수업을 저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나뉘어요 교권 침해가 돼서 학생들이 되게 선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맞아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이 뜨잖아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 여기 학생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앞으로 나가더니 선생님의 발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때리는 거예요? 다른 학생은 선생님의 머리를 에? 이상하다 이 장면을 촬영하고 미친 거 아니야? 학생들을 나랑 보내지 않고 미친 거 아니야? 학생이 한 번 있어 근데 극단적으로 보면 뭐 때린 사람도 잘못됐고 저렇게 뭐 안 때린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선생님 요즘 교사평가도 있어요? 그럼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지 선생님들은 그거에 좀 민감해요? 그거는 평가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민감하지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인사 내 그거랑 뭐 관련이 있어요? 평가에 관련이 있으니까 계속 등급이 낮으면 연수를 받는다든가 아 진짜? 아,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누군가한테 내가 지속적으로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지 교사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나를 기억해 준다라는 거를 되게 뿌듯해하고 고마워하는 만큼 교사들이 자존심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근데 내가 선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이 날 싫어한다 라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는 거고 실제로 명퇴하신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내가 정말 교사로서 너무 줄 게 없는데 서 있는다라는 게 상처가 되는 근데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의 입장을 1g도 생각 안 했어 맞아 맞아 중고등학교 때는 난 이제 어른이 돼서 선생님이랑 대화가 통하니까 아 교사 입장은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 했지 그러니까 10대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좀 때려야 되지 않나 모르면 아니 대화가 솔직히 안 통하고 누나가 이제 때리는 문화는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그게 안 되고 근데 좀 그거 차인 것 같아요 때릴 때 열받아서 때리느냐 아니면 이성적인 상태에서 때리느냐가 전 엄청 큰 것 같아요 열받아서 때리면 상처로 가는 것 같고 그치. 화나서 으악 그러고 막 맞아. 아무리 매를 때리든 느껴지잖아요 맞아. 내가 잘못해서 진짜 나의 결국 나중에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 매 때리는 기계를 만든 것 같아요 기계를 만든 거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서고 이게 켜! 이게 켜! 가봉! 이거는 진짜 잘못해서 맞아요 기계 켜고 싶어 이거는 참신하긴 한데 좀 생각해봐야지 나중에 AI가 많이 생긴 시대에는 체벌 기계도 한번 왜 빨리 선생님을 로봇으로 교체하는 거 어떨까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때리고 맞고 나와서 청소하고 나머지 공부 막 선생님 시키고 막 이러면서 쌓이는 그 오고 가는 그 정과 그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쁜가? 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맞으면 아프잖아. 제일 맞으면 아프지. 아프지. 아프진 않지. 아프지. 자 그러면 투표를 좀 해볼까요? 네. 필요하다. 하나, 둘, 셋. 필요 없다. 하나, 둘, 셋. 나 중간 입장. 아, 중간 입장. 그럼 중간 책으로 뭐가 있을까요? 효율적인 게.
남기기? 제발 때려주세요, 제발! 아니, 애들 얼마나. 나 안마도 기도 나가고. 같이 얘기야. 와, 나 뭔데 맞았으면 좋겠어, 무서워하게. 뭔데 나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지. 진짜 힘들거든, 이게. 힘들어, 나름의. 힘들잖아, 얘. 계속 이 목소리를 8시까지 얘기하니까. 다시 끝나는데. 개인 시간이 있는데 내가 남긴다는 건 애정이야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어. 왜 나만 잡아놔야 되나. 무슨 말이야.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면 선생님도 지금 진짜 빨리 가고 싶었어. 나도 빨리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거 그치. 선생님 시점을 이제 아는 거야.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을 텐데. 맞아.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교사도 사람인 것 같아. 옛날에 사람을 안 느껴졌는데 그냥 선생님 맞아. 같은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많이 느껴져. 맞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발 필요한지 아닌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케이.